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 결혼정보회사 커플스에 방문했습니다. 원래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를 또 초대 손님으로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또 인터뷰 한번 하고 간단히 우리 커플스 회사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하려고 왔습니다. 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우리 대기실 쪽이고요. 이쪽 방은 커스터머 케어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면은 주방 있고, 여기 대표님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플스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일어서야 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제가 앉을게요. 네, 앉으십시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저,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아, 여기는 총각들만 와야 되는데. 아, 그리고 유부남은 또 저만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네. 또 뵙게 되니까 반갑네요. 아, 네. 그럼 오늘 또 저 불러주셨는데 간단히 저희 시청자들에게 커플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플스 이렇게 사람 소개해주는 곳이다. 네. 많이들 알려져 있긴 한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주위에 싱글분들 많으시죠? 엄청 많아요. 그분들 네. 정말 연애도 못하는 분들 많죠. 네. 이분들이 어디에서 만날 기회들이 사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기에서 모든 사람 한국인 우리 동포들 미국분 상관없이 다 만나라 해도 사실은 인연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 교포들 또 어렸을 때 왔냐 뭐 여기서 태어났냐 유학으로 왔냐에 따라서도 또 상황이 조금 어려워요 만남이.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서 만날 기회도 없고 또 만난다고 해도 어떤 분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누가 소개시켜준다 해도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나이나 맞춰서 뭐 상황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불안감도 있고 또 인연을 만났다 해도 어떻게 연애를 끌어갈지도 너무 요즘에 연애 불구가 많아요. 그래서 좀 전문가가 검증된 정보를 가지고 좀 경험된 노하우로 그들에게 이런 분하고 맞겠다 라고 이제 저희들이 물론 컴퓨터로도 솔팅을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딱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인연이 괜찮겠다.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만남을 주선해서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도와드리는 그런 매칭 서비스 하는 곳입니다. 아, 역시. 근데 저는 항상 여기 오면 내가 상담받으러 오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너무 상담같이 하나요? 네, 아니요. 아무튼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또 끝나고 이제 옆방 가서 또 재밌게 혹시 뭐 재혼 생각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겠지만 네. 아내분을 제가 알잖아요. 네. 너무 잘 만나셨어요.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요. 여복으로 사신다 생각하고 네. 우리 상무님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옆방 가서 또 한번 진솔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아, 촬영방으로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 커플스 촬영 끝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샵샵.